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탁도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위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더위지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인진쑥이라고 부르는데, 더위지기는 사실은 양명은 인진호라고 합니다. 인진쑥은 아니고, 이제 인진쑥은 사철쑥을 인진쑥이라고 하고, 더위지기는 인진호라는 양명으로 약용을 합니다. 이제 주로 서식 장소는 산기슭의 양지 쪽이나 들 그런 데서 주로 자생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산 밑에 옆에 물이 흘러가는 계곡가에 이렇게 더위지기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위지기는 이렇게 묵은 줄기에서 봄이 되면은 이렇게 새싹이 피어나는데, 여기는 햇볕이 하루 종일 들고 양지 쪽이라 그런지 지금 겨울인데 새싹이 피어났습니다. 봄철에 새로 돋아나는 새싹과 이 묵은 줄기를 약용을 하는데, 이뇨, 간염, 황달 등의 약으로 씁니다. 인진호라는 약명은 한약재로 사용할 때 부르는 이름이고, 흔히 이 더위지기도 인진쑥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이제 이 약초는 근만성 간염을 비롯해서 지방간, 간경화, 심지어는 간암에도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인진쑥, 즉 더위지기를 이제 황달을 치료한 데 사용해 왔고, 최근의 실험 결과 간장 내에서 효소의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간세포의 재생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열을 내려주고 혈압을 강화시키고 소변의 배설량도 증가시키고 간 보호작용 및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뛰어나고,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크게 내려주는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담즙 분비를 빠르게 하고 장애가 생긴 간 기능과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용 등이 아주 뛰어난 약초입니다. 동의학 사전에를 보면은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은 매우 차다. 방광경, 비경, 위경에 작용하는데 열을 내리고 습을 없애며 소변을 잘 보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서는 섬열로 인해서 생긴 황달이 아닐 때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성 위염, 변비, 설사, 오래 낫지 않는 학질, 만성 간염, 황달, 죽은 깨, 복통, 구내염, 가슴이 냉할 때, 황달 등의 한 3, 4g을 말린 것 기준으로
3-4g을 1회분 기준으로 다리거나 산재로 해서 1일 2-3회씩 일주일 정도 복용을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진쑥이라고 부르는 더위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